비행기가 우승을 했는데 이 비행기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비행기 모양이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스케치를 찍어요. 그럼 다 됐다 해가지고 한 명씩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지. 뭐요? 설명? 그러니까 우리가 돼요, 왜냐 비행기를 날려볼까요? 그냥 들고 있으면 어떡하니까 접는 장면 하나 들어간다. 자, 오늘 그러면 이 수잔 80명 비행기가 우승을 했는데 이 비행기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비행기 모양이 있겠죠. 각자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? 그럼 제 비행기를 한번 비교해보자면요. 제 비행기는 앞에 아까 말씀드렸